예,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특수본에서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소방관이나 경찰관 역장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지만 막상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았던 지휘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 대상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행사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됐었고 그때마다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경비대를 배치하고 인파관리를 위한 여러 시설들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경찰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2022년만에는 이러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 대상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불과 3일 전에는 용산경찰서에서 대규모 인파의 운집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그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 보고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 보고서를 받은 경찰과 서울시는 어떤 대비를 했는지 왜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이런 부분들이 국정조사에서 조사가 돼야 될 내용들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위에서 지시가 있지 않으면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검사가 더욱더 많은 윤리적 훈련을 받은 검사가 유가족들에게 마약 검사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했다는 것들은 너무 상식밖의 일이고 이러한 얘기들을 한다는 것들은 위에 지시가 있지 않은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검사에게 누가 지시를 해서 현장에 가서 유가족들에게 그런 마약 검사 받으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국정조사에서 다 밝혀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 지금 112 신고 체계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명령, 코드명령 01 이런 게 발령이 되게 되면 다 서울경찰청에 접수가 보고가 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이라는 한 지역에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이나 보고가 됐는데 서울경찰청에 아무 보고가 안 됐고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들은 우리 112 신고 체계를 보면 너무 상식밖의 얘기고 이건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들을 국회에서 허비했습니다. 남은 시간 내에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수사할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 과정뿐만 아니라 참사 직후의 여러 행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신들이 왜 전혀 연고도 없는 고향, 용인, 평택 이런 곳에 다 흩어지고 합동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했는지 유가족들이 내 주소를 내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다른 유가족들이 나에게 연락하도록 해가지고 같이 좀 협의하고 같이 만날 수 있게 하도록 했는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안부가 전혀 유가족들이 연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아마 국정조사를 연장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국정조사에 전념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도 전력을 다해서 국정조사에 임해주기를 그렇게 촉구드리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